네, 안녕하십니까. 갸르티비티 스타티비아 기록기 상위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프로토스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부 금액 11만원입니다. 저그전은 뭐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냥 구타발로 넘어간 다음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지 말고 시간도 있으니 여유롭게 이기는 걸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사진 본인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여러분들 거울인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크흠스. 자, 정찰 들어가면서 저그의 위치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cm 그 귀엽네 그거. 예쁘다. 잘 만들었다. 자, 사례방에 저그의 정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 정찰한다고? 오버로드를 찍으셨어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사례방이 조금 천천히 운영을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빵 때렸습니다. 이거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건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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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들어대. 자네 봐도 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가스라도 지으실? 스폰이 볼리는 건 알았고 가스까지? 오, 테크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플레이인가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가스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좀 심하거든요. 무슨 플레이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창수님 안녕하시고 용인님 안녕하세요. 끝까지 봅시다. 아르바이 배들을 끝까지 확인하는 모습 필요하겠죠. 네 개로 깨자. 빨리 깨볼게요. 테크들이 뭐 그런 것들을 좀 말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가스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끊어낸 상대방의 가스 러시였고요. HJKL님 안녕하세요. 레어를 올렸고 이 레어로 어떤 플레이를 또 보여줄지.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뮤탈리스크 때문에 제가 지는 경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해볼 순 해야 되긴 하거든요. 충분히 의심하고 그 플레이에 대한 답을 또 찾아내야겠죠. 좋았고요. 일단 깼고 일단 정찰 한번 들어가면서 사내방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레어테크까지 올라간 상대방 저글링과 함께 들어오는 뭐 그런 럴커 플레이, 히드라리스크 플레이 이런 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진짜 레어를 올렸다면은 뮤탈리스크 쪽이 가장 맞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 할 순 없으니까 들어가서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봤죠? 본진 올라왔습니다. 본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어를 올렸겠고 테크를 올리겠죠. 히드라리스크 된 좋습니다. 레어를 올렸고 히드라 리스크 댄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오버로드를 좀 잡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게요. 오, 반응 좋아요.
성큼 콜로니? 성큼 콜로니 왜 짓지? 아칸다 333님 별풍선 통계 조창이야. 안녕하세요 이티님, 오늘 미션 멋지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칸다님 안녕하세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죠? 정확한 상대방 움직임을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봐야 되겠고, 럴컨지 뭐 히드라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한 액션인지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마당 가스를 안 캔다라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거든요. 의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 이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으로다가 풀어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의심으로 풀어야 돼요. 의심으로. 좋았어. 현재 1승 했고요. 자 다음 어떻게 또 될지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뭐 오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약간 저도 그거 의식하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일단 뭐 다른 쪽 추가 멀티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오버로드를 조금만 더 잡으면은 정확한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드랍인지 뭔지 모르지만 드론, 드론, 가스, 스파이어, 그리고 히드라이스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자, 저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은 상대방 히드라이스크를 조금 더 사용을 해주는 그런 빌드겠고, 두탈보다는 그쪽이 맞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리버나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 상대방 여기 멀티까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확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솔직히 리버를 천천히 준비하면서 스카웃을 최대한 준비해볼게요. 네. 상대방의 압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건 다 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미탈스크도 갈 수 있고, 히드라도 체제 전환해서 뭐 롤코로 갈 수도 있고, 히드라 드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압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오 와중에 오버로드 스피더까지 되게 다양한 플레이를 준비했네요 상대방. 대박인데 이거 신기한 플레이야. 알 수가 없어. 미지의 세계에 쌓여있어 지금. 스커지 스하 오 뭘까요? 일단 스카웃과 리버를 동시에 찍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랍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저렇게 플레이를 한다? 드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면 되겠죠. 일단 컷이요. 나바 오버로드를 많이 찍고 있고, 다른 쪽에 뭐 그렇다고 추가 멀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요게 뭔지가 중요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뮤탈리스크냐 히드라냐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히드라로 굳혔고요. 자 멀티 그냥 바로 깨주겠습니다. 히드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뽑아내고 있고, 자 히드라 리스크 드랍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뭐 멀티 이렇게 날려보고요. 그렇죠? 대충 멀티 날리고, 자 스카웃 모아주고, 스카웃으로 압박하면서 사실 드랍에 대한 대비까지 썩 해놓으면서 추가 멀티 하나 가져가면 되겠죠. 깨졌습니다. 사내마 하려는 플레이가 일단 말렸어요. 아주 크게 말렸죠. 찍. 아주 좋았다. 20만원 가자. 여러분들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만우절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하는 이벤트고요. 진짜 기부하고요. 오 어떻게 알았죠?
이거 어떻게 알았죠? 아싸 게이드 하나 막으면 죽을 걸 두 개 막았죠.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아니 매달 기부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를 잘 알고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진짜로 하는 거구나 알겠죠. 뭐 내일 기부공지 보시면 됩니다. 안 했어요 멀티. 과연 뭘까요? 드랍을 할 것 같은데. 맞네요. 이하. 안녕하세요 주머네. 야 롤코는 뭐야? 드랍인 건 알았는데 롤콘 건 몰라가지고. 롤코 하나야? 옵스버 안 기다려도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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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 됐어 됐어 복구하면 돼요 이제. 천천히 복구하면 됩니다. 사내마도 추가 멀티 없고 올인 공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복구하면 돼요.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스카우 탐지기 버프 추가됐냐고요? 그게 뭐예요? 탐지기 버프는 뭐야? 막았고 예, 더 이상 공격 오는 거는 뭐 두렵지 않고요. 이제 우리 공격 타이밍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도 되겠죠? 탐지기? 뭔 소리야? 만우절이라 거짓말 하는 거지. 10년 넘게 스카웃만 쓰는 사람이 전혀 듣지 못했네. 나이스! 막혔구요. 아니 니마 진정. 아니 니마 진정해요. 아니 진정해요. 아 니마 저기 침착해요. 아니 니마 잠깐만요. 아니 잠깐 아니요 잠깐만요 니마. 아니 제가 뭘 했죠? 제가 뭘 했죠? 아니 뭐 제가 뭘 했나요? 아니 니마 아 제가 뭐 했나요? 아니 제 진정해봐요. 야 이 미친새끼야 진정해. 아니 진정해요 니마. 아이 개새끼야. 난 왜 이런 애들만 만나요? 진짜 두판다 이런 애들 만났어!